오늘은 싱글벙글 여성시대에서 여적여 분열이 일어나는 재밌는 현상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여성들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거대 커뮤니티는 회원수 84만 명의 여성시대입니다. 혹자는 네이버 레몬테라스 여성 커뮤니티 회원수가 300만 명이라고 레몬테라스가 여론을 이끄는 게 아니냐 말할 수 있지만 레몬테라스는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 뒷담화, 시댁 뒷담화를 하는 곳이라 사회적 사항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에 반해 여성시대는 20대, 30대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20대, 30대가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한 카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커뮤니티가 바로 여성시대라는 거죠. 그 여성시대에서 최근 기혼혐오 좀 그만했으면 한다라는 글이 작성됩니다. 이상한 게 40대, 50대 기혼은 욕하지 않고 젊은 기혼자만 욕하더라. 나이 많은 기혼은 본인 엄마 같아서 욕을 안 하나? 아무튼 여성시대가 아니라 혐오시대 같다. 여시에는 아동혐오도 너무 심한데 밖에 나가면 좋은 사람 참 많단 말이야. 근데 비읍시옥 같은 사례만 들고 와서 전체를 싸잡아 욕하는 느낌이 바로 여성시대야. 라는 이 글은 여성시대에서 댓글이 1100개가 달릴 정도로 핫하게 타올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댓글을 보면 여성들의 화끈한 욕설과 빗고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댓글 초반에는 연애 결혼 생각 없는 미혼인데 여시 보면 기혼이라고 다 싸잡아서 혐오하는 거 너무 심하더라. 맞아 혐오 지겨워 모든 혐오를 멈춰주세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심하다 공감해 나도 커뮤니티 좀 줄여야겠어. 같은 식으로 같은 여자끼리 서로 욕하지 말자는 댓글이 주로 달립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슬슬 결혼 못하고 설거지에 실패한 여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여적여 시간을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기혼들이 외모로 비혼을 깔 때가 제일 웃겨 하준이 메이커들이 뭔 자신감이야 기혼들 촌스럽게 생겼어. 라는 식으로 결혼한 여성들의 외모를 시원하게 까는 미혼녀들. 인생 최대 업적이 결혼이랑 애 낳는 거냐 불쌍해 라는 미혼 비혼 여성들의 반격이 시작되고 그 반격에 긁힌 기혼녀들은 누군가를 혐오하며 시간 낭비하는 인생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라는 식으로 미혼 비혼녀들의 혐오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듯한 댓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대댓글이 개웃긴데 시어머니 시누이 혐오나 그만하고 말해라 시댁 혐오나 하지마. 라는 식으로 기혼 여성들도 시댁 혐오를 하지 말고 말하라면서 서로 물고 뜯고 아주 난리가 났죠. 기혼 여성이 앞장서서 나중에 늙어서 추할 것 같아 옆에 사람도 없고 불쌍한데 나이 더 들기 전에 결혼해라 안 그러면 도태될 거야. 라면서 비혼녀의 최후를 까는 댓글을 쓰고 그 아래 긁힌 비혼녀들은 한남이랑 살면서 못생긴 아기 하준이 낳는 것보다 몇백 배는 나을 듯 종살이보다 나아. 라면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기 나이 많아서 결혼 못한다는 댓글 보면 우스운 비혼이 아니라 결혼 못하는 모톤이잖아 여신은. 이라는 댓글에도 어쩌구 저쩌구 서로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성시대의 상황. 보고 있으면 참 이게 무슨 개판인지 쉽지 않습니까? 잘 보면 제가 보여주는 여시들과는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여성시대 회원들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한테 여시한다고 당당하게 말은 하려나? 라는 댓글을 싱글벙글 우리 한국여자 여성시대 회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재밌는 모습. 커뮤에서 혐오하는 여자들은 도태된 거 맞아 남자 못 만난 거 떠나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해봤을 거야. 라는 댓글을 우리 한국여자 여성시대 회원들이 같은 여성시대 회원들을 향해 날리는 이 재밌는 모습. 가끔씩 저는 여성시대를 보고 있으면 제가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 착각을 받곤 한답니다. 여자들끼리 저렇게 박터지게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재밌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둘이 열심히 싸우다가 카페가 분해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남성들의 의견은 하나도 없었고 여자들의 의견만 있었다.